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에는 향토문화재 제14호인 원나라 혜종의 황후이자 북원소종의 생모인 기황후의 름터가 있습니다. 자연불황명인 제궁동에 위치한 황후총은 조선 영조 때 간행된 동국 여지슬람 연천 한편에 연천현 동북쪽 시보리에 원나라 순재 기황후의 묘가 있고 석인, 석양, 석물 등이 있으나 지금은 밭을 갈고 소를 기르는 장소로 변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899년 고종 제위 시 만들어진 연천현 읍지에는 동쪽 20리 제궁동은 원나라 기황후의 묘가 있는데 자신이 죽으면 고국에 묻히기를 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천문화원에서는 지난 95년 봄 일제지표조사 때 풀속에서 나딩구는 석호 두 점을 발견하여 이를 보관 중이고 지난 2015년 상월 릉터 부근에서 석양 세 점을 발견하여 사서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이곳이 기황후의 릉터임을 더욱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남향한 릉터에는 현재 릉과 관련한 뚜렷한 흔적은 없으나 릉터 주변에는 곡담에 쓰였을 고려시대의 어글무늬 와평이 많이 수습됩니다. 현재 기황후 릉터에는 별도의 봉분이나 묘라고 할 만한 흔적은 없으나 마을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때 도굴을 당했었고 해방 이후 이곳이 북한 지역에 속했었기 때문에 구소련군에 의해 또 한 차례의 도굴을 당했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천군과 문화재청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는 이곳을 매입하려 하고 있고 이후 상세하게 발굴 조사하여 더 많은 유물들을 발굴하여 이곳이 기황후의 릉터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입니다. 기황후는 고려인 기자호의 딸로 고려말 권신인 기철의 누이 동생이며 북원소종의 생모이기도 합니다. 기황후의 출생 연도는 미상이며 지금의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인 행주산성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1333년에 원해 휘정원에 있던 고려 출신 황관 고용부의 추천으로 궁녀가 되어 순재의 총애를 받았으나 정우인 다나시리의 질투와 시기심에 인두로 지짐을 당하는 등 많은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1339년 황자 유리 다라시리를 낳았으며 1340년 2월 메르키트 바얀 세력이 물러나자 4월에 제3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뒤 곧 반대 세력을 몰아낸 뒤 희정원을 자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를 배경으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1368년 원의 멸망 후에는 기록이 없어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사극 드라마 기황후의 영향으로 현대 사람들은 기황후가 궁녀이며 비천한 출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려와 몽골 제국은 형제 맹약의 짧은 기간과 그보다 오랜 항쟁 기간을 끝내고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사에서 찾기 어려운 장기간의 혼인동맹을 성공시켰습니다. 고려사는 원사의 시각을 그대로 증폭시킨 사관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원사란 원에서 지은 역사책이 아니고 명이 건국하자 몽골 제국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하여 어느 정사보다 급조한 사서로서 신빙성이 없는 역사서입니다. 원사에는 기황후가 미천하다는 기록이 올라와 있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왕비를 배출한 몽골의 부족 출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지 고려에서 미천하였다는 서술은 아닙니다. 고려에서 선발된 동녀는 가문과 미모와 교양이 뛰어났고 몽골의 공주를 고려에서 대하듯이 유리구슬처럼 조심스러운 대우를 받으면서 몽골 궁정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궁녀라는 말은 당시에는 없던 단어이며 후일 명나라의 사가들이 고려가 마치 원나라에 복속되어 일반 원나라로 진상하던 곡물과 함께 강제로 여인들을 끌어다 원나라에 바친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 궁녀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황후는 황실의 재정을 탕진하고 몽골 제국 멸망 원인이 되었다는 혐오스러운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황후가 총명하고 궁중의 법도를 지키고 교양이 높았으며
백성을 사랑하는 도량이 있는 황후의 모습이었다는 해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황후는 고려를 원나라의 일개성으로 들이자는 원나라의 상층부의 입성론에 맞서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궁녀제도와 황관징발을 폐지하였던 인물로 연천문화원은 기황후릉의 종합적 연구 학술회의를 열어 기황후릉터의 재평가와 역사 바로잡기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